넘어갑시다. 약간 결혼 바이럴이 될 수도 있는데. 역시 만약에 결혼하고 딸을 낳는다면은 진짜 좋겠어요. 아빠지. 아들보단 딸이지. 아이고 왔어. 아빠가 왔어. 아이고. 아빠 왔어 좋아. 응. 아이 귀여워. 음식 받아줄게. 아, 너무 귀엽다. 야, 진짜 결혼한 사람들이 다 후회한대요. 이게 맞나 싶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자체가 열받는데요. 만약이라는 건 없으니까, 내 인생 되돌릴 수 없으니까. 난 어쨌건 현실은 결혼하고 살고 있는 남편이니까. 근데 단 하나 좋은 게 있다면 이거래요. 예, 자식을 낳고 집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그 아내와 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집에 도착했을 때그 푸근함, 그 안정감, 그게 또 결혼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 그래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대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대 몇일까요? 좋은 게더 클까요? 나쁜 게더 클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결국 비혼의 완성은 결혼으로 완성이 된다 그러잖아요. 예. 내가 틀렸다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비혼의 완성은 결혼으로서. 예. 씨발, 정말. 이러니까 자꾸 그냥 밥 한번, 저 고기 한번 사준 것 같다가 그런 게 올라오죠. 융땡융. 쭈영, 사실 난널 사랑해. 내 아를 놔둬. 아이씨, 이발 새끼를 봤나. 이 개새끼, 이거. 이 새끼 지금 방송 보고 있을까? 아, 씨발. 이게 진짜 광기 아닐까? 미친 새끼 아니야? 저 씨발 찐따 새끼. 아, 씨발. 미치겠네. 아니, 미친놈 아니야? 여러분들 맞지? 이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에. 경고 안 주냐고? 넘어가. 아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펭귄 두 무리가 만나 생긴 일. 좀 크게 볼수 없나? 펭귄이 두 무리가 있잖아요. 어머어머, 니네 어디 가니? 우리 저기 남쪽 갈 거야. 그래, 거기 고기 먹을 것좀 있니? 아예 없어. 그래도 가보는 거지 뭐. 그래, 잘 가, 안녕. 야! 거기 아니야, 이 병신 새끼야. 그 이런 장면이래요. 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에. 서로 가던 길을 가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띨빵한 놈한 놈이 자기 무리가 아니라 상대 무리를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야야야 너 일로 와, 거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갔대요. 귀엽네. 그래, 조류들이 되게 멍청한 것 같은데 멍청하지 않아요. 오히려 멍청한 애들은 시추 같은 애들이 멍청해요. 예. 배추 한 포기에 16,800원. 묵은지로 버텨야겠다.
진짜 윤재양이 따로 없네. 경제 개박살 난 거 봐. 에? 이게 맞아요? 그놈이 그놈이었네. 씨발남들. 좀 믿을만하다 싶으면은 개 뻘짓거리나 하고. 병신 대가리 빠그러진 새끼들은 경제가 십창이 나건 어쨌건 그냥 어? 자기가 맞았다는 그 신념만으로 버티는 거니까 끝까지 그냥 밀어붙이잖아요. 어? 좀 기다려보라고. 개새끼들. 좆바 같다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하죠. 야, 전 세계가 지금 어? 경기가 안 좋은데 어? 우리나라라고 뭐 다르겠냐? 그래, 그럼 대통령이 왜 있냐 이 개새끼들아. 어? 이혼 전문가 변호사가 기억에 남는 소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혼했다고. 결혼식장에서 이혼을. 신부 입장하기 전에 신부 대기실에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쪽지를 주고 가더래요. 뭐지? 펴봤는데 그쪽 신랑이랑 어제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쪽 신랑이 지금 결혼하는 거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예. 어제도 그쪽 신랑이랑 같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세컨드예요. 당신의 남편이 이렇게 다니는 줄 몰랐죠. 이 사실 알고도 당신이 결혼한다면 당신은 짊어지실 수 있으세요? 전 세컨드예요. 네. 메이크업 다 하고 드레스 입고 다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혼했다고. 한국 생태계 1티어 동물 담비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지금 호랑이가 없애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상 예 우리나라 산림의 여포라고 하는데 잡식성이어갖고 열매도 먹고 씨앗도 퍼뜨리고 열매 식물들을 번영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그러니까 인간한테 있어서 한없이 그냥 나쁠 게 1도 없는 애래요. 예, 꿀벌의 천적인 말벌도 먹고 말벌집 보면 다 박살내놓고 지금 호랑이가 없어진 지금 사실상 최상위 포식자라고 해도 예, 생태계의 밸런스를 맞추는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고 피한다고 그리고 인간을 공격한 사례는 빵번. 농가를 해치는 멧돼지 새끼들도 먹어버린대요. 담비가 미래다. 예. 담비가 미래다. 멸종 위기 동물에서 건들면은 큰일 난대요. 고양이도 좀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직장인이 올린 글인데요. 여자친구 노트북 비번이 자기 친구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 이름이 김철수인다면은 저 포스트잇으로 키보드 밑에다가 비번을 적어놨대요. 근데 김철수 01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김철수 언더바 01.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랑 이상하게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가끔 셋이서 뭐 같이 술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런 사이라고 하는데, 예, 결국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랑 통화하다가 자기 친구 이름이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바꿨다고. 그럼 내 이름으로 하지 왜 그랬어? 라고 했더니 아 그거는 예전에 자기 이름을 비번으로 했었는데 그 좀 패턴이 똑같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거야 이렇게 둘러댔다고 합니다.
바본가 그걸 믿냐? 저걸 어떻게 넘어가냐고. 쉐어홀 와 이게 가슴이야? 졌어야? 제목인데? 막상 내용은 졌소다 방금 출근했다 씨발 이게 졌소야 사람이야 졌소다 이게야 와 이게 가슴이야 졌소야 졌소야 졌소 졌소 기업에서 일한다 어 근데 환경이 진짜 안 좋네요 어. 와 씨 이런 환경에서 일한다고? 와 씨 이게 숙소란다 거미 나오네 이게 수박이야 졌어요 졌소네 밈이야 밈 재밌는 밈이네 수박이야 졌소야 졌소네 높은 확률로 졌소네 졌소 공부 열심히들 하세요 미국 아재의 흔한 신라면 요리 방법? 쇼츠인데 Been eating these noodle soups wrong my entire continents of the bag. Paint? Just like that. 에? And then you want to put some 뭐하노? Fresh veggies in there and fat-free milk. 에? Also like to add a little regular butter, extra flavor. Oh, and once this starts to boil, you want to drop them in your sauce, drop in the chicken. And we're gonna give her a nice stir and just, and that's it. Now we just go ahead and... Oh, hot! More water! 이거 언제냐 랄프야? 예? 이거 그거 영상 있어요 언제야? 순대 먹을 때네 우리끼리 순대 먹은 적 있어? 아 이거 저 아니에요 흠이야? 바이크 탈 때 이걸요 바이크 탈 때? 예 몰라 언젠지 모르겠다 아, 아 거기구나. 요즘 앤드류 테이트 진짜 많이 뜨더라고요. 상남자의 표본이라고 하면서 약간 남자 지침서 예. 그 남 수컷으로서 이렇게 취해야 할 어떤 그런 그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굉장히 리더십 있는 뭐 그런 뭐 저기라 그래요. 앤드류 테이트 볼까요? 고양이가 개 개가 고양이보다 훌륭한 이유. As good as dogs is a moron. By default, dogs are useful. Dogs can do things. You can have a police dog, an attack dog, a guide dog, a guard dog. Dogs rescue bodies from rubble after earthquakes. Dogs genuinely save and improve lives. Cats do nothing but wait for you to feed them. I'm tired of 강아지는 생명을 구하고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하고 또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큰 어떤 조력자 역할을 해왔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삶에도 걔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고양이는 기다렸다 밥 처먹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좆도 없다고 대가리 빈년들이 그 지랄한다고 She sits there goes, no, my cat loves me. The cat doesn't fucking love you. A dog, you know it loves you. It literally stares at you as you walk through the room. It gets happy. You can walk in and out of a room and watch the dog go from ecstatic to depressed, purely based on your presence. A cat doesn't give a shit. A cat just leaves the house out the window, comes back when it's hungry, lets you stroke it a little bit, and then fucks off again. Cats can't even do tricks. Cats are shit.
You must be a gazongbiga man. Sit there and pretend that cats are equal to dogs in any way, shape, or form. If you were stuck in the fucking wilderness and you were going to die, and a bear came up to you and was about to rip your head off, your dog would die trying to protect you. Your cat wouldn't do anything. Your cat would look at you and say, "Where's my food?" Oh, you have no food? Oh, fuck it, I'm out of here. Just piss off up a tree. Cats are useless. And it's amazing to me that people even try and put them in the same category. Cats and dogs shouldn't be put in the same category. Dogs are better than people. Dogs are the number one category. Dogs are above even humans. Then come humans. Then come nearly every other animal. Then shitty cats. I would happily eat a cat, and I would never eat a dog. So anyone out there sits there and goes, "Oh, my cat loves me." Your cat doesn't fucking love you. Fuck your cat. You better hope I never find it, because it's going to be barbecue cat. In fact, let me tell you a story. I'm going off subject here. One of the only times I saw my dad ever get arrested was at a barbecue. Well, some woman was walking down the street. It's hard to explain where we lived in Elkhart, Indiana, but we were living there, and all the back gardens were open. This woman's walking along, and she goes, and we were having a barbecue, and she goes, "Have you seen my cat?" And my dad said, "Would you recognize it, barbecue?" And the horror on her face. Anyway, she walked off, she called the police. The police officers came. My dad got in an argument with the police officers because he was drunk, and he got arrested. Only a cat-owning bitch would complain to the police about a fucking joke. Fine, you're upset you lost your cat. Fair enough, yeah, the joke may have been a little bit, you know, risque. Who calls the police on a fucking joke? Cat owners. Cat owners are liberals. Cat owners believe in hate speech. Cat owners are Democrats. Cat owners are dickheads. Real men, Republicans, have dogs. 이 새끼 또라이 새끼 아니야? 아, 존나 선동가 같은 새끼네. 어? 앤드류 데이트? 뭘 맞는 말이야. 고양이가 뭔 쓸모가 없어. 아니지. 어, 이 미친놈이네 이거. 이 또라이 새끼 이거. 어. 고양이가 주인을 못 알아보고 한다고 할지언정 그 고양이가 그러니까는 저거 아니야. 그 집사 노릇을 기꺼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고양이의 성향을 알고 고양이의 특성을 알고 다 그 감수하고 키우는 거 아니야. 인간이 좀 더 고양이에게 인간적으로 좀 더 관심을 보이고 좀 더 이렇게 어? 고양이에게 좀 더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게 강아지는 인간한테 이렇게 하지만 고양이는 좀 시크하잖아 매력이. 그걸 매력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사랑을 더 주고 그런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뭘 고양이가 쓸모없는 존재니 뭐니 저렇게 선동하고 자빠졌어. 병신 같은 새끼가 어? 죽탱이를 꽂아버라. 앤드류 테이트? 테이저건을 확 그냥 조져버릴까 보다. 병신 같은 새끼가 동물 비교하고 자빠졌어. 개새끼가 뒤질라고. 저 새끼 어디 사냐? 휘발람이 열받게 하네. 응? 재밌는 가설이기는 해. 근데 저게 자기 말이 마치 무슨 진리인 양 떠들잖아. 개사료를 처먹여볼라 개새끼가. 넘어갑시다. 아니 고양이 귀엽고 좋아. 나는 고양이 캣맘은 아니고 캣데디야 나는. 전에 저기 성모도에 그 저기 저 내가 고양이 밥 주는 거 봤잖아. 먹는 거 보니까 참 힐링되더라고.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아 고양이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새끼들이 이제 뭐 저 어? 약간 후미진 동네 같은 데 가면은 막 새벽마다 뭐 그르렁거리고 지들끼리 영역 싸움하고 막 지랄라고 막 그렇게 어? 새끼 까고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다 뒤집어 놓고 차 본네트 위 올라가서 차 다 기스내고 그 지랄 해놓는 게 그게 이제 인간의 삶에 저기 하는 거 그게 또 문제고 또 저 뭐야 새 같은 애들 있잖아. 그 멸종위기 동물 이런 애들 그냥 지들 재미거리 유익거리로 그냥 씹척내놓고 산에 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생태계 위협하고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거지. 너무 많아져서 개체수가 그래서 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고양이를 싫어하지는 않죠. 네. 네 다음 담비한테 고양이나 처먹으라고 했죠. 그건 맞아. 담비가 고양이 좀 먹었으면 좋겠어. 그럼 담비는 완벽한 동물이 아니야? 그치? 육각형 완벽한 꽉 찬 동물 담비. 담비 좀 빨아야겠구만.
손흥민 캘빈 클라인 광고 찍었어요? 야. 이 캘빈 클라인 광고가 뭡니까? 광고 모델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 현 시대에 가장 핫하고 섹시한 자들만 찍을 수 있다는 게 저기 캘빈 클라인 아니에요? 예.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만 찍을 수 있다는 캘빈 클라인 빤스 광고. 손흥민이 이거를 차지했다니 정말 감개무량하군요. 예. 멋지네요. 역시 빤스는 캘빈 클라인이에요. 그죠? 역시 댕댕이가 최고야. 댕댕이가 최고지. 이번에 그 흰남로로 인해서 펜션 한 채가 그냥 그대로 떠밀려 내려갔는데 그 심정을 담은 예, 글이 올라왔습니다. SNS에.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은 아침 일찍 여러 커뮤니티와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든 항사리 9일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부실 공사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유언비어들이 아버지의 자부심이 담긴 건물이었습니다. 저희 앞 가족의 아픔과 공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열심히 저기 부실공사 아니래. 마지막 노후를 위해서 직접 지으셨대잖아.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짓는다는 마음으로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었다고. 아휴. 그래 이런 거 보고 이런 이번 태풍이 뭐 좆밥이었느니 어쨌다더니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되지. 이거 애플페이 자꾸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지랄하는 건데 지금 뭐예요 대체? 결론이 뭡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애플페이? 아따 주고 그냥 지랄들을 하네. 카드 한 장 그거 들고 다니기 귀찮아갖고 그 좀 뭐 애플페이 나오는데 그렇게 열광할 수 있나? 역시 삼성페이 개꿀이죠? 우리 갤럭시 쓰시는 분들 예? 삼성페이 예? 예? 이 저 응? 쓱, 에? 이 지문 싹, 에? 에? 이 개꿀이죠? 에? 부럽죠? 부럽죠? 에? 이 애플충들 부럽죠? 에? 부럽죠? 부럽죠? 에? 쓰고 싶죠? 예? 쓰고 싶죠? 부럽죠? 예? 도태똥럭시 삼엽충. 도태똥럭시 삼엽충?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뭔데 그러면? 역으로? 그럼 말해봐.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뭐냐고. 앱등이. 이 앱등이 새끼들 부럽죠? 애플페이 부럽죠?
채영이 뉴욕 공항에서 신라면 잔뜩 사서 물어보니까 눈에 반짝이면서 외국에서 나온 한국 라면은 맛이 다르다? 뭐 좀 재료가 다르다? 신라면이 이제 외국에 유통될 때 뉴질랜드에서는 버섯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있고 왕건이가 좀 들어있네요. 일본도 건더기 진짜 많이 주네요. 왜 이렇게 내수 차별할까요? 농심 씨발남들이. 예? 가격이 더 비싸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가격이 더 비싸서 그런 걸 거예요. 저도 이제 영국 가서 신라면 컵라면 하나 먹으려고 하니까는 세상에 저 6.8파운드인가? 그랬어요. 그럼 되게 좀 거의 7천원 8천원 돈이잖아요. 비싸지 않나요? 네. 영국? 영국 어렸을 때 갔다 왔지.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미국, 홍콩, 필리핀 이렇게 갔다 왔다니까. 그때 찍었던 사진은 다 인증해줬잖아요. 부르마블 말고. 아, 이거 진짜 뭐 유럽여행 좀 갔다 온 걸로 뭘 그게 뭐라고. 어렸을 때 갔다 왔습니다. 말라뮤트가 대형견인데 실제로 뭐 이렇게 크다고. 근데 이거는 좀 되게 많이 그 중에서도 진짜 큰 것 같다. 거대 말라뮤트. 말라뮤트랑 시베리안 허스키랑 구분 못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더라. 시베리안 허스키는 중형견이고 말라뮤트는 완전 대형견이에요. 존나 크죠? 진짜 커요. 주먹이 진짜 막 성인 사람 손만 해요. 네. 한국에서 키우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근데 저기 정원이 있어야겠죠. 이거 가지고 요즘 말 많더라고요. 택시 앞좌석에서 보조석에서 이게 그 땡겨갖고 뒤로 딱 눕는 거 가지고 어떤 택시 기사님이 이랬대요. 아 진짜 참. 아 기사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거 그렇게 누우시면 아 이건 아니죠. 에? 제가 이렇게 눕는데 기사분에게 피해간 거 있나요? 운전 방해됐습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방해가 문제가 아니고 상식인데 무슨. 아 이제 짜증나서 못하겠네요 진짜. 기사님 아저씨 여기 세워주세요. 예. 저 돈도 못 내겠고 여기 세워주세요. 예. 다른 택시 탈게요. 내리세요. 이랬대요. 이해가 안 가더래요. 앞좌석에서 시트 뒤로 제끼고 누우면 그게 실례냐고. 근데 당연히 실례지 미친놈아. 이 댓글이 이제 그 기폭제가 돼갖고 이게 왜 실례인지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저희 카페에서도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또 감론을 박이 펼쳐졌어요.
내가 딱 정해줄게요. 그건 절대 신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히려 어떤 기사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밀어드린 다음에 예 편하게 계세요 도착하면 예 말씀드릴게요 이런 기사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그냥 이제 기사분들 간의 좀 케바케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땡겨갖고 뒤로 눕는 거는 옆에 사이드미러 체크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예? 운전에 방해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이걸 무슨 예의라고 합니까? 예? 이런 진짜 문화 카르텔 이런 저 예? 동방 예의지국 이거 씨발 뭐 병신 같은 그런 말이 안 되죠. 예? 왜 이거 땡겨갖고 눕는 게 뭐가 민폐입니까? 이게 답을 변하네. 키우. 다만 저기 디시보드 그쪽 거기 위에다가 발 이렇게 얹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개새끼고, 예? 이거는 개새끼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눕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왜 양해를 구해? 왜 양해를 구해야 해? 내가 눕고 싶으면 눕는 거지. 기사님 저 의자 좀 뒤로 좀 제껴도 될까요? 왜 물어봐? 시트 앞으로 당기고 밑으로 그냥 잡아 당겨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끄트머리에서 그냥 손 뻗어갖고 탁 당기면 바로 텐션 빡 올라오는 건데 어? 아니 뭐 저 의자 뒤로 제끼는데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뭐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 이것도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이렇게 막 예의를 막 과하게 차리는 사람들은 진짜 태어났을 적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을 비디오로 한번 쫙 보고 싶네요. 예, 병신짓 할 때마다 싸대기 때려버리게. 좀 말 같지도 않은 것 같다가 예의를 차리고 양해를 구해야 하고 가진 뭐 좀 아유 좀 지랄 좀 하지 마. 누가 피해를 봅니까 그거 같다가 예? 좀 지랄 발광들 좀 하지 마십시오 좀. 예? 기사가 뭘 참 살기 거야. 불편하고 참 저 빡빡하게들 사네. 씨발람도 그냥 뒤통수 후려갈겨 버릴까 보다. 난 택시도 잘 안 타요. 근데 이런 거 같다고 양해를 가. 아유, 기사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의자를 시트 뒤로 좀 제껴 가지고 좀 예, 편한 자세를 좀 취해도 되겠습니까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기사님은 안 돼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이러냐? 내 권리야, 내 권리. 어? 내 권리라고. 이런 걸 갖다가 뭐 여러분들은 뭔 눈치를 보면서 아이 좀 여쭤봐도 되는지를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요? 지랄들을 하세요 진짜. 좀 당당하게 좀 어깨들 좀 펴고 사세요 이 유사 수컷 새끼들아. 예? 그거 예의 바른 게 아니에요. 고속버스 타고 뒤에 사람 없는데 기사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쟁겨야 되냐? 존나 웃기네. 이해가 안 가는 저 소리들 하고 있네. 쉽게 이 새끼들 진짜. 예? 봉화를 딱밤으로 하는데 팍 때릴까요? 좀 그러지도 좀 마세요. 이런 이거 가지고 투기장 열릴 겁니까? 우리 카페에서 이 유사 수컷 새끼들아. 어? 가지가지 한다 진짜로. 아무리 손님 기사 위치라도 어르신 앞이다. 예의 좀 차리자. 이 씨발 청학동에서 탈출한 씨발 새끼 훈장님한테 다시 보내버릴까 보다. 종아리 거다 이 개새끼야. 병신같이 소리하고 있네 진짜 이 미친. 나 진짜 이런 새끼들이랑 어떻게 대한민국 같이 살아가냐. 안 그래도 땅덩어리도 좁아 죽겠는데. 야, 근데 진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진짜 남 눈치 보는 데는 1등인 것 같아. 어떻게 이게 논란거리일 수가 있지? 응?
담배 한 잔 필게요 여러분들. 존나를 봤네. 어. 씨발 발 마사지 받으러 갈 때 일주일 안 씻고 가야 더 개운한데 안 씻고 가지 왜? 치과 갈 때 발 이빨 그렇지만 싸가지 없는 놈들 아빠 운전할 때 자는 것도 팔놈들이여. 이틀 정도 안 닦고 가서 스케일링 받으면 개 시원할 텐데 그냥 가지 왜? 어? 왁싱 작가 할 때 6개월 금타라고 하면 아 이건 아닌가? 야 이걸 이거랑 비유한다고? 와 진짜 나 미치겠다. 와 돌겠다 진짜. 아 이 정도라고? 뭔가 하대하는 것 같아. 실례인 것 같다고. 진짜. 진짜 씨발 진짜. 택시 타서 시범 좀 보여줘라. 야 그래 비 오면 은우산은 왜 갖고 타는데 버리고 타지 그러노. 그래 내가 해볼까? 싫어 싫어. 난 택시 탈 일이 없으니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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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권리야. 내 권리야. 내 3,800원이야. 방구석 위대한 십새끼래. 이건 좀 역겹네. 아, 예전엔 택시 앞자리에 운전석만 에어백 있고 보조석은 없었음 안전상의 문제라면 이응지응해야 된. 어,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택시 딱 잡아서 앉았어. 앉아가지고 여기 청라 롯데캐슬로 좀 가주세요. 네.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이게 맞죠? 예. 네. 그분 기사님이 배바 미친놈 이게 맞아? 어. 아무튼 이거는 그러니까 뭐 앉자마자 이렇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네, 그냥 슥.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로 합시다. 예. 여쭤보는 건 해봐갖고. 택시 기사 좀 이따 올려봐야겠다. 택시 기사가 거부할 권리도 있는 거고 다들 그만하자. 그래요. 트와이스 지오 vs 모모. 아이돌들 불편하대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특정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움짤식으로 만드는 거, 예, 그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맞다. 미국 바이크 면허증 시험 난이도? 와, 우와. 존나 어렵다. 와. 와. 구라 슬라럼 대회 같은데? 구라 에이 구라 에, 말이 안 돼. 다 떨어져 저러면.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이제 논란인데, 남친이랑 여행 경비 어떻게 해야 되냐. 남친이랑 첫 여행이고 1박에 60만원 정도 하는 곳에 1박에 60만원짜리를 간다고? 결혼할 사이가 아닌데 60을 태운다고? 60을? 하루 잤는데? 와, 뭐 어디서 60을 태운다고? 자기가 60만 낼 테니까 식비랑 간식비는 나한테 내달래. 가는 건 편도 3시간 거리, 남친 차 타고 감. 참고로 남친 나보다 6살 많음. 아, 6살 연하 여자구나. 돈 가지고 싸우기 싫은데 여시들 생각은. 그 정도는 해라 좀. 야, 이건 여초에서도 실드를 못 치네. 6살이 많은데 6살 연상이 저런 말 하는 거 처음 본다고? 야,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난 아주 그냥 개찌질한 유사 수컷이네. 어, 나 보러 왔는데 택시비 내달라길래 그냥 썩거지라 그랬는데. 택시비 3만원 내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난 꺼지라 그랬거든요. 예. 그거는 인정이라고? 아, 내가 잘한 거라고? 그지, 맞지. 그치, 꺼지라고 하는 게 맞지. 3만원 내달래. 왜? 풍선 많이 받았으니까. 씨발, 지가 쐈어? 맞잖아. 그지? 남자 이용진. 근데 저런 거 갖다가 글 올리는 거는 진짜 추접스러운 짓거리다. 남자가 얼마나 호구면은 60만원 숙박비면은 자기가 딱 낼 테니까 60만원 내가 시원하게 낼 테니까, 어? 나머지는, 그러니까 나는 이럴 것 같아. 내나 이 여자가 어떤 여잔가. 내가 60만원 숙박비 딱 냈어. 차 타고 가. 근데 계산할 때 딱 앞에 가갔는데
그냥 백 들고 가만히 서 있어. 와. 그럼 난 그냥 그 카운터 위에는 녹말 익수식을 갖다 얼굴에 집어 던질 것 같아. 야, 이 씨발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뒤질래? 어? 너 씨발 존나. 야, 너 이 정도,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여자였냐? 너 씨발. 박하사탕 얼굴에 뱉어볼라. 아, 진짜, 맞아, 이거? 아,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아니, 나, 여기 60만원, 그 데이트 비용이 거의 100만원 돈 들어가는데. 100만원 돈도 아니고, 무슨 먹고 뭐 하고, 뭐, 커피 처 마시고 뭐 해도 비싸봤자 20만원일 텐데, 총 경비가 80만원, 기름값 해갖고 90만원 나왔다고 쳐봐. 어? 아니, 그 중에 30 내는 게 그래 어려워? 팍팍하다, 팍팍해. 아. 그래, 뭐 애인대행도 아니고 에바지. 에. 가성비를 참 좋아한다. 아니죠, 아니죠. 하루 종일 데이트하는 그 모든 비용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에? 내가 나 생각해봐. 커플인데 모든 데이트 비용을 내가 더 잘 버니까 많이 냈어요. 근데 여자가 계산할 때라면은 내가 깜빡 잊고 모르고 그냥 차에다가 지갑 놔두고 오거나 그랬을 때, 아니면 이제 내가 삼성페이인데 배터리가 다 닳았거나, 어? 나 지금 카드가 차에다 놔두고 왔나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해. 갖고 올게. 아니 아니 오빠 내가 낼게. 이런 순간 아니면 얘가 계산을 안 해. 그 녹말 익수식에 얼굴에 던져버려야지. 예.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난 진짜로 이건 나 눈치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진짜 싸가지 없는 행동이죠. 예, 성의를 보여야지, 성의를. 그게 어떻게 동등한 연애의 조건입니까? 나는 이쁘게 꾸미는데 돈 다 쓰잖아. 오빠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오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꾸민비가 있으니까 꾸민비 웃기다. 꾸민비라. 참 우리나라 재밌는 단어 많아. 외국 유자들은 창녀냐고 물어보잖아. 대묻더만 꾸민비에 대해서. 남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꾸몄는데 이것도 비용 아니냐고. 창녀 마인드라고 생각한다더만. 나왔잖아 진짜로 옛날에 미수다랑 이런데 외국 유자들이 경악을 하잖아 그런 얘기에. 자, 오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드기드기 쪼님, 오빠 진짜 개귀엽다. 고마워.
오줌 싸고 올게요. 예. 오듐 갈기고 올게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저 컨텐츠 경매 해가지고 6시까지 아주 재밌게 이어나가 보십시다. 알겠죠? 아 그래 세팅 아주 좋다. 라이프가 세팅해 줄 거예요. 채널 고정.